네, 99회 세무의 상급 세법 2부 소득세법 풀이하겠습니다. 1번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원칙입니다. 2번 거주자가 폐업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폐업 1까지 한다. 우리 부가가치세법하고 소득세법하고 차이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은 폐업일이지만 우리 소득세법은 사업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폐업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 1까지 합니다. 사망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소득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 1까지 합니다. 4번,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가 되는 경우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세금 계산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출국 일까지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과세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출국 일까지 적용합니다.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소득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2번,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랍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사업자는 사업소득 있는 자를 말합니다. 4번,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내국법인이랍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 수입식에 대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통지예금 이자, 인출일 기준입니다. 2번,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원칙은 보험금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이 됩니다. 3번, 무기명 채권의 이자 할인액. 무기명 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지급하는 날이 귀속식입니다. 4번, 기명 채권의 이자. 우리 기명 채권은 이 채권 소유자 이름을 표시한 채권을 기명 채권이라 부르고요. 원칙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기속식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다만 약정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는 지급일 기준이고요. 4번. 다음 자료에 설명하고 있는 배당. 자, 원칙상 상법상의 배당이 아닙니다. 다만 주주에게 그 경제적 이익이 계속되는 경우, 우리 세법은 형식 과세가 아니라 실질 과세입니다. 실질 배당과 유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우리 의제 배당이라 부르죠. 법인 합병, 분할, 소각, 감자. 자, 이런 자본거래를 통해서 실질 주주가 이익을 얻었다라고 보는 경우, 세법은 이런 주주의 이익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합니다. 의제 배당 정답 2번입니다. 5번.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인데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정답 1번이죠. 비실명이자 비실명 배당소득. 무조건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세율이 굉장히 셉니다. 세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과세로 종결합니다. 2번.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와 배당소득. 대표적인 게 우리 국외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3번. 출자공정사업자 배당소득. 4번.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원칙이고요.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는 것. 1번. 소득세 등 환입액. 우리 법인세 환급액은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납입할 때 송금 불산입이기 때문에 수령할 때도 입금 불산입. 불입할 때, 납입할 때 송금 불산입, 수령할 때 환급액, 입금 불산입. 소득세도 동일하고요. 소득세를 개인이 납부할 때 필요경비 불산입입니다. 따라서 수령할 때 총수익금액 불산입. 2번. 원칙상 채무 면제익은 총수익금액이지만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했다면 총수익금액 불산입. 법인세법 논리와 동일합니다. 3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우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사업자 가지는 게 아니라 거래 징수해서 세무세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는 거죠. 총수익금액 아닙니다. 4번.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법인세법도 마찬가지고요. 소득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체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전부 다 입금 항목, 총수익금액 항목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7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번에 직원 상여금, 3번에 보유하고 있는 공장의 보험료, 4번 사업 관련된 기계장치의 수선비, 전부 다 필요경비 항목이고요. 선급비용은 필요경비 아닙니다. 우리 기업회계에서도 비용 항목이 아니죠. 자산 항목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8번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법소정 요건을 갖춘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2번 월 10만원 이내에 식사되는 비과세인데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내 급식과 함께 제공받기 때문에 전부 다 과세되는 소득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일직료, 숙직료 예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4번 천재지변 기타 제외로 받는 급여, 우리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우리 세액공제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근데 이 중에 원칙상 성실사업자 제외한, 성실사업자 제외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거. 우리 보험료 세액공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금융기관, 화재 또는 생명,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생명보험료, 뭐 자동차보험료, 이런 보험료 세액공제, 그 다음 의료비, 그 다음 교육비, 그 다음 월세. 자, 세액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제외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10번. 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소득 자료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우선 비과세 근로소득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비과세 근로소득이 급여, 가족수당, 자격수당 전부 다 과세되는 소득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없습니다. 자, 매월 급여. 매월 급여가 200입니다. 곱하기 10이고요. 자, 가족수당 10만원. 전부 다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12개월이고요. 매월 자격수당 10만원. 2640입니다. 문제 1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특별히 이제 항목에 우리 비과세되는 항목들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과세. 자, 11번.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우리 공적연금, 뭐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자, 이런 재직기간의 법에 따라 강제로 납부하는 연금을, 연금보험료를 공적연금이라 부릅니다. 근로소득 계산할 때 전액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됩니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부분 100% 소득공제 됩니다. 근데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거나 또는 일시로 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일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무래도 세금이 좀 적게 나오게끔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2번 사용자 부담금. 자, 회사 부담금.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 자, 퇴직소득 원칙상의 퇴직소득이고요. 3번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이때 해고 예고수당 퇴직소득입니다. 4번
임원의 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우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 소득세법상 한도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법인세법 한도가 있죠.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한도 규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관심은 근로소득이냐, 퇴직소득이냐, 이 소득 구분에 관심이 있다면 즉 소득세법상 한도 초과액은 우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요. 법인세법상 한도 규정은 송금 항목이냐 또는 송금 불산입 항목이냐 자, 이 규정이죠. 그래서 두 가지 한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따로, 법인세법 따로, 각각 따로따로 이 세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11번의 정답은 4번.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12번.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가장 오른 것. 자, 복권 당첨 무조건 분리과세. 골동품 양도 노벨상 상금. 자, 근데 우리 뇌물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천징수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할 수밖에 없습니다. 뇌물 주는데 원천징수하고 뇌물 줄 수 없잖아요. 자, 정답 4번입니다. 13번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로 가장 옳은 것. 정답 1번입니다. 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연금소득의 계속시기입니다. 14번 우리 근로소득공제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액에 비례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런데 일용 근로자는 무조건 일당 15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일당 15만 원이 안 되면 별도의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자는 무조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15번 자, 거주자 홍금보 씨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우리 종합소득은 이자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2배 4근 연기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근로소득금액 500만원,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고요. 자, 다만 우리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1000만원 더하기 500만원 더하기 100만원, 빼기 100만원, 그래서 1400이 됩니다. 자,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근로소득금액 500만원. 2월 결손금 빼기 100만원. 1400이 되고 정답 1번입니다. 16번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자, 시력 보정료 안경 1인당 50만원. 2번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4번 보청기 구입을 위한 치료 비용 전부 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3번 우리 국외의료기관, 국외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 3번입니다. 17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회사겠죠. 매월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2번,
이때 매월 원천징수할 때는 이제 간이색표, 약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3번.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에 이익을 본 급여를 지급할 때 1년간 총 직전 1년간 총 급여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세법에 따라 제대로 계산합니다. 이걸 우리가 연말정산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12개월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확하게 연말정산한 세액과 비교해서 많이 거뒀으면 환급해주고요. 적게 거뒀으면 추가 징수하는 절차를 연말정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로자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5월 달에 신고할 거를 누가 대신해 주는 거죠? 지급하는 회사에서 대신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5월 달에 근로소득 신고, 종합소득 신고할 거를 회사에서 대행해 주는 거를 연말 정산이라 부릅니다. 4번.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거를 회사에서 연말 정산으로 종결했기 때문에 별도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연말정산으로 과세 종결. 이런 근로자는 이제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완납적 원천징수입니다. 18번. 원천징수율로 가장 옳지 않은 건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 25%. 비영업 대금 이익은 25%죠. 25%. 3번. 복권 당첨소득 3억 초과는 30%입니다. 봉사료 5%고요. 정답 2번입니다. 19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2번. 토지 건물. 3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4번. 비상장 주식. 정답은 1번입니다. 산업재산권. 특급권의 양도는 기타 소득이죠. 20번. 사업장 현황 신고. 우리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되는데, 다음 달 2월 10일까지. 정답 3번입니다. 21번, 자녀 세액공제. 만 7세 이상. 1명 15, 2명 15, 15에서 30. 3명부터는 30만원입니다. 자, 전부 다만 7세 이상이니까 총 15, 15, 30. 60만원이죠. 정답 4번입니다. 출산 입양공제는 이제 출산한 연도, 입양하는 연도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번. 우리 기장세액공제 한도. 기장세액공제 한도. 간편장부 의무자가 복식부에 따라서 신고하는 경우, 특별히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신고한 거니까 혜택을 주자.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23번. 자, 소득세가 소액인 경우 우리 소득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자소득은 1,000원,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24번. 중간연합 의무가 있는 거주자. 우리 중간연합 의무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죠. 제조업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중간연합 의무가 있습니다. 11월 달입니다. 25번.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1200 초과 4600 이하.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8단계 초과 누진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외우기는 그렇고요. 몇 가지는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8800까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최고세율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우리 양도소득세 똑같고요. 6%, 15%, 24%, 35%, 38%, 40%, 그다음에 42%, 45%죠. 이 구간을 1200 이하, 4600 이하, 8800 이하, 1억 5천 이하, 3억 이하, 그 다음에 5억 이하, 그 다음에 바꿀게.
10억이야. 그 다음 10억 초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잠시만요. 1200이야. 4600이야. 8800이야. 1억 5천이야. 3억이야. 그 다음에 5억이야. 그 다음에 10억이야. 그 다음에 10억 초과. 이렇게 8당의 초과 누진설입니다. 그래서 요건 세 가지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45%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무에게 상급 제99의 기출문제 전부 다 풀이를 했고요. 한두 문제 정도 조금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 매회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